네, 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황PD입니다. 저는 지금 물변 배양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새 점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물벼룩 내구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험실에서 물벼룩 모이나라는 종을 제가 분양을 받아서 한번 배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벼룩 배양을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항이 깨지는 바람에 물벼룩이 모두 이제 사멸하게 됐거든요. 근데 물벼룩은 이제 배양이 실패하시더라도 이제 중요한 게 물벼룩은 사멸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물벼룩 내구란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죽습니다. 이 물벼룩 내구란은 자연 상태에서는 꽤 건조하거나 덥거나 이제 추운 날씨에서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라서 이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물벼룩이 모두 사멸하더라도 이 내구란이 있으면은 다시 회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벼룩 혹시 배양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내구란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이 환경을 꾸며서 이렇게 다시 시도하시면은 다시 그 배양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시도 중인 것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 배양하기가 솔직히 물벼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를 어떻게 배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좀 크기가 큰 어항일수록 좀 유리하긴 한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 규모로서는 큰 배양시설을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은 키트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받아온 예전에 받아온 이 클로렐라인데 아직 이 클로렐라가 계속 약간 녹색 녹색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 지금 사멸을 하지 않고 배양을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지금 배양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은 이 배양액에 담가놓고 이거는 혹시 녹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 파는 채소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지금 급여를 배양액에 첨가한 상태고요. 액비입니다. 액비를 스포이드로 한두 세 방울 정도 이것을 세 방울 정도를 이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배양액에 첨가한 뒤 그리고 이제 이 클로레라를 이식해서 지금 현재 배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실패한 레포트 정도로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계속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PD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클로렐라를 배양 중에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배양 중이고요. 1번과 2번은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일반 클로렐라를 준비 중이고 지금 3번은 저희 집에 있던 채소를 이용해 채소 잎사귀에 있던 그 미생물을 표면에 있는 미생물이나 혹시 모를 조류 클로렐라를 배양한 액체가 배양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색깔이 좀 오늘로써 한 6일 정도 됐어요. 6일 정도 됐는데 이것도 클로렐라, 이것도 클로렐라, 이거는 자가 배양액인데 현재 색깔이 조금 6일째인데 좀 변했습니다. 1번은 좀 약간 녹색빛이 나고 2번은 좀 이게 노란빛이 납니다. 이 노란빛이 나는 이유는 조금 배지에 있어서 액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 그 영양분 과다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걸 2분의 1 정도 덜어내고 2분의 1 물을 다시 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채소에 있던 미생물을 이용한 배지인데 살짝 배양액인데 살짝 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색깔이 좀 변화 일반 깨끗한 물보단 좀 색깔이 변하긴 했어요. 뭐가 있긴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변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녹색빛이 나는데
이게 배양이 어느 살짝 되긴 됐거든요. 살짝 되긴 됐는데 아무래도 액비를 한 방울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즉 1번은 액비 미량, 2번은 액비 과다, 3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제 클로렐라가 조류에 있어서, 미세 조류에 있어서 이제 클로렐라가 있고 이제 스피룰리나가 있는데, 스피룰리나가 조금 더 그 입자가 작아요. 입자가 곱고 작은 데에 비해서 그건 또 약간 그 염류에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좀 담수 쪽에서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배양을 좀 자제하기로, 그거보다는 좀 클로렐라 쪽으로 일단 배양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로렐라 이제 배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영양분입니다. 사실 제가 실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계량을 직접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모든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사서 하기에는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배양을 하는 걸로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양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추가해주면은 액비, 물,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래도 영양성분이 있을 거예요. 식물과 조류가 성장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수분이겠죠. 두 번째는 질소화합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화합물이거든요. 근데 모든 보통 분들이 이곳에다 질소화합물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비밀인데, 설탕을 정말 조금, 진짜 한 꼬집도 아니고 정말 조금 투여하시면은 배양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거 제가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인데, 저는 이거를 시중에서 샘플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다시피 일반 식물용 LED 등입니다. 꼭 조류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RG라고 하죠. RG 이 식물성 박테리아, 식물성 플랑크톤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이 똑같이 식물에게 유용한 이 그 빛을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나오는 LED 등을 꼭 비춰줘야 됩니다. 물론 태양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료나 자료를 찾아봤을 때 약 26도에서 28도가 배양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를 맞춰주시면은 무리 없이 무난하게 배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잠시 배양에 좀 바꿔서 오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번 배지의 배양액에 50% 환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살짝 누렇게 떴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질소 액비 용액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번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 액비 한 정말 많이도 아니고 스포이드로 한 방울 딱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뒤에 어떻게 변할지 정말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이 필요 없고,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정말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하고요. 네, 이렇게 1번 정말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예, 괜히 욕심내서 오히려 더 많은 양 배지를, 더 많은 액비를 첨가했을 때는 이렇게 노랗게 타서 오히려 더 배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좀 3번이 조금 흥미로워요. 3번이 이거 그냥, 그 야채 성분, 야채, 저희 집에 있는 시중에서 파는 야채 잎사귀를 담가놨다가 그 잎사귀는 좀 상할 것 같아서 좀 빼놨는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데 이것도 조금 갈변 현상이 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추후에 또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어떻게 변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돼서 물벼루까지 첨가해서 활발하게 번식하는 모습, 물벼루 급여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영상을 이어서 배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